내가 급히 갔겠다고 하면 어머니나 혜란 씨가 펄펄 뛸 테고,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. 그냥 날 이해해 주면 돼요. 그럴게요. 나도 혜란 씨가 불효자식 되는 거 원치 않아요. 고마워요. 에이, 그런 말까지 할 건 없고요. 우리 가족이 되면은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.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? 우리 할머니예요. 당신 마음을 못 여시니까 누굴 사랑하실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. 할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. 할머니는 당신 말고는 누구도 날 진심으로 아껴주고 걱정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. 할머니로서 너무나 당연한 건지도 모르죠. 아버지도 새어머니도 믿지 못하셨던 거예요. 어머니하고 할머니 사이에서 처신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. 두 분 다 진심으로 대할게요. 그보다 유진 언니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지 않았어요? 그랬어요? 이 목걸이 나한테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었어요. 단순한 선물이라고 해도 유진 언니한테 실례예요. 그 정도 이해 못할 유진이가 아니에요.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언짢은 것도 사실이에요. 아, 그럼 새삼스럽게 유진이가 무슨 질투라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? 질투하고는 다른 감정이에요. 이해 못하겠어요? 아빠, 하나, 둘, 셋! 셋! 아유, 진짜 어머니, 이 보기 좋죠? 그래, 내가 저걸 몇 번이나 더 보겠냐. 할머니. 저, 내일 민재하고 유진이 집에 불러서 저녁이나 함께 했으면 합니다. 곧 안에서 일찍 좀 누워야겠구나. 요즘 들어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계시네요. 현규 약혼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. 신나서 허락한 게 아니라서 그걸 사기치려고 그러실 거예요. 뭐 처음부터 박주민한테 마음이 없던 건 아니니까 약혼식 끝나면 괜찮아지겠지. 맞아요, 아빠. 저 흉기 약혼하기 전에 양가 상견례 해야겠지. 그럴 생각이었는데 혜란 어머니가 그냥 약혼식장에서 배승을 하는군요. 아, 그래도 그런 법은 없어요. 꼭 마치 사돈 대접 안 받고 안 하겠다는 분 같아요. 혜란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 인연도 끊을 수 있대요. 다녀왔습니다. 오빠, 늦었구나. 예, 민재하고 유진이 만나서 한잔했어요. 혜란 씨도 같이요. 아, 그랬어? 예, 서로 축하해주면서요. 잘했다. 그 연말 연시라 호텔은 예약이 다 찼더구나. 그래서 약혼식 우리 조일랜드 레스토랑에서 할까 하는데 괜찮겠냐? 아, 어디라도 상관없어요, 아버지. 저 할머니 좀 뵙고 나올게요. 민재하고 형규 화해한 걸까요? 시작이야. 이번에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둘이 같이 일하게 됐어요. 같이 일하다 보면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고 뭐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되겠지. 이게 다 유진이 덕분이에요. 유진이가 민재를 바꿔놨어요. 유진이 때문에 민재가 부드러워진 거 그거 사실이야. 자, 어서 골라보래도. 너희 아버지가 안 사주면 나라도 사줄 테니까 약혼 선물로 사주마. 자. 저 자동차 필요 없어요, 할머니. 내가 사준다니까.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아요. 가끔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.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 정말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. 제가 가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도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. 할머니가 어머니나 민재를 그렇게 밀어내지 않았으면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죠. 무슨 궤변으로 놓는 거야? 자, 할머니, 은지 사랑하시죠? 민재는 은지가 좋아하는 큰 오빠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민재도 사랑할 수 있어요.
결혼 허락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모양이로구나.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더 이상 군소리해서 뭐해.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너도 흰소리 그만해. 이제 할머니가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주셔야 돼요. 할머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만하라니까. 은지가 언제 내가 무서워서 민지 안 챙기더냐? 저희들끼리 좋으면 되는 거지 나들은 뭘 어쩌라는 거야? 저 할머니 믿어요?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. 민재는 이제 뒤가 더 든든해졌어. 유진이 아버지가 장인어른이야. 인서가, 네 뒤엔 누가 있니? 그나마 나밖에 없는데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냐? 제발 좀 독하게 굴어. 너도 빨리 승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. 내 마음 알고 있는 줄 알았어. 내 선물 받을 때마다 눈치 못 챘어? 별 뜻 없는 선물이 아니고 난 좋은 것만 보면 네가 먼저 생각나. 웬일이야? 혹시 아까 기분 언짢았었어? 그걸 이제야 물어보니? 어? 나 혜란 씨가 걱정하길래 아니라고 했는데? 남자들이 이렇다니까. 아이, 여자들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? 그래, 그렇게 생각해. 더 이상 얘기하면 나만 우스워질 것 같다. 아, 유진아, 그건 사소한 거야. 대담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거에 마음 상하는 법이야. 몰랐어? 난 두 사람 혈육 이상의 친분 인정해주고 싶어. 너하고 나도 마찬가지잖아. 형규야, 너하고 난 입장이 달라. 어떻게 다르냐면, 아니다, 됐어. 사심 없는 너까지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. 괜찮은 거지? 왜? 민지에 대한 내 마음이 달라질까봐 걱정돼? 아니,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. 걱정 마. 그런 건 나만 손해니까. 들어가. 그래, 잘 자. 아휴, 서유진, 너도 별 수 없구나. 강민재, 넌 이럴 때 나한테 전화도 못하지? 약혼을 여자 쪽에서 준비하는 거라 그랬는데. 미안해요, 엄마. 괜히 제 결혼 때문에 엄마한테 부담 주고 있는 거죠. 얘는 미안하기는. 너 엄마랑 천년만년 살라 그랬어? 제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.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아. 그럼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겠다. 결혼해도 은행 빚은 제가 계속 갚아 나갈게요. 예.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. 아니에요, 엄마. 형규 씨 이해해요.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걸요.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엄마 자식 아닌 거예요? 사위하고 딸도 친정 부모한테 자식으로서의 의무 있어요. 엄마, 저 형규 씨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 못했어요. 사실대로라니? 돌아가셨다고 했어요.